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이에요. 사탄의 공격 대상 1호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 점 찍어준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조금 잘 되면 나태하고 교만하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내 자신이에요. 그렇기에 날마다 묵상하며 마음의 중심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인 복음서이기에 예수님의 삶을 마치 활동사진처럼 구체적으로 스토리 있게 보여주셔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양육을 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병자를 고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럼에도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헐뜯고 죽일 생각만 하는 무리가 뒤를 쫓아다니며 금식을 안 했다, 안식일을 어겼다 하며 트집을 잡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일일이 진리를 가르치려니 예수님이 너무 바쁘세요. 오늘 20절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 끝없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죽는 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오늘 21절과 22절을 보니까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 곧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늘 하늘만 바라보지만 사명대로 살다 보면 이처럼 가족들로부터 오해받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붙들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또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큐티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큐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라면 회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는 당당히 말씀을 전하시고 또 무슨 변명이나 대꾸라도 해야 할 자리에서는 피하고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피할 때와 부딪힐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실래요?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오해나 비난을 받은 일이 있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수님의 사역을 미친 행위, 귀신 들린 행위로 비방하는 서기관들 앞에서 침묵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즉시 그들을 타이르신 예수님은 사하심을 얻는 죄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28절을 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예. 그러니까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고 하세요. 내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는 주께 사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단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내가 죄인인 줄을 전혀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자기 죄도 모르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귀신의 역사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방해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옷깃을 잡지 못하면 그 인생의 앞길에는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 죄가 보이세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회개하셨어요? 죄사하심의 은혜로 비로소 자유해질 수 있었던 죄와 중독, 고난과 수치는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29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예수를 불렀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생각은 않고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불러내려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내 가족이 지지하기는커녕 불편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내 가족이 예수님 밖에 있다면 영적인 단절과 불통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말씀을 전하시니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채근을 합니다. 그저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고 하지요. 가족으로 묶어주신 목적은 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가족 우상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다가 심각한 불면증을 겪게 되었다는, 불면증으로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묵상 간증입니다. 이분은 주일마다 교회에 착실히 출석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반듯해 보이는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실상은 고집과 욕심이 많아 자신이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야 직성이 풀렸다고 하네요. 20대 후반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결혼하고 또 얼마 후에는 남편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과감히 이혼을 했어요. 정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30대 후반의 나이에 또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에서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집과 지방을 오가며 지냈다네요. 그리고 집에 올 때마다 남편의 며칠분 식사를 준비해 놓는 등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느 날부터 불면증이 이제 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본 동생은 지금까지 언니 맘대로 살아오다 그걸 자제하려다 보니 불면증이 생긴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바로 인정이 되었대요. 오늘 아까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셨는데, 평소에도 사건이 닥치면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공공연히 자기 믿음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큰 죄임을 깨닫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죄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적용하기는 숙면에 방해가 되는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매일 30분씩 규칙적으로 운동하겠습니다. 불면증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의 불순종을 기억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쳤다는 소문과 귀신 들렸다는 서기관들의 조롱과 비방을 피하지 않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 스스로 분쟁하는 자는 그 집이 설 수가 없다고 이러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미친 행위, 귀신 들린 행위로 비방했기에 이럴 때는 침묵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즉시 그들을 타이르셨어요. 사명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렇듯 주위로부터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내 가족까지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가족 우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다 가족 우상이잖아요.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 자체가 기적인 것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정말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모든 조롱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실력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가 가족 우상을 벗어나서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며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고 애통하며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